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. 네, 한 주일도 이제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. 남은 시간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가곡도 많이 들으시고 또 부르시면은 이 5월의 아름다운 계절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,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 곡은 뭐 짧지만은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. 드보르작의 일곱 개의 가곡이 수록된 하나의 연가곡입니다. 집시의 노래집이라는, 네, 연가곡집이 있습니다. 작품 번호 55번인데 이 중에 나오는 네 번째 곡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. 드보르작은 1841년 태어나서 19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드보르작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세 아이를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. 그렇게 된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? 1880년,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 39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. 드보르작은 이 노래를 들어야 할 아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은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눈물 흘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드보르작의 추억 속에 세 아이를 잃은 뒤에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드보르작의 그 아픈 마음이 이 곡에 잘 녹아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늙으신 어머니 이 노래 가르쳐 주실 때두 눈에 눈물이 곱게 맺혔었네. 이제 내 어린 딸에게 이 노래 들려주려니 내 걸린 두뺨 위로 한없이 눈물 흘러내리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곡은 보헤미아의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헤이두크, 또 헤이두크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네, 아돌프 헤이두크의 시에 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. 그래서 아주 애틋하면서도 슬픈 가락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곡은 또 아주 유명해서 악기로도 많이 연주합니다. 바이올린, 또 첼로, 플루트 등 해서 또 악기로도 많이 연주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